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느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게 됐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재난 구호 훈련이 대구 적십자사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대구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놀란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호 임무를 맡은 대구 적십자사에는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이 전파됩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곧바로 적십자사에 긴급 재난 대응 차량이 도착합니다. 뒤이어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지고 텐트도 설치됩니다. 재난 현장에 대한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재난 대응팀은 드론을 띄워 현장을 모니터링합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재난 구호 종합 훈련입니다. 훈련은 상황 전파부터 구호 활동, 긴급 의료 지원에 재난 심리 상담까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지진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저희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4년 만에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적십자사는 어떻게 구호 활동을 펼칠지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실제 현장에 투입될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대처를 적재적소에 맞게 잘할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지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은 모두 8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